전우원 그 사주를 보다가 많은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. 그 전우원, 친구? 네, 전우원의 속마음이 좀 어떤지. 이 친구는 천인간 만인간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 위에 서야 되는 친구거든.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를 디스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속내는 전우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됐을 거고, 그리고 그 친구는 가장 큰 거는 군림해야 된다는 거, 그리고 명예라는 거를 살아야 된다는 거. 뜬금없이 가만히 잘 28, 27, 28 잘 살아오다가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가 누군데 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건 잘못됐다 이런 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. 내면적으로 그 친구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알리기 위함일 거예요. 그 친구 사주에 명예욕이 굉장히 많거든. 거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위에 서야 된다는 건 목에서 청치겠지. 서서히 이제 그쪽으로 아마 또 그렇게 나서다 보니까 좋아라 하는 뭐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고 좋아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흔쾌하게 받아들이겠지. 그리고 일단 그 친구는 내가 보기엔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굉장히 강단이 있어. 뭐 아니면 도인 친구이기 때문에 정치가 됐건 아니면 이제 조선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 위하면 어떻게 보면은 첫 단추를 꿰인 것 같아.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곳이 많겠지.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나도 싫으니까.